안녕하세요, 송원장입니다. 오늘은 아이돌 춤춰도 무너지지 않는 앞머리 드라이 하는 방법하고요, 고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앞머리를 일단 드라이를 하기 전에요, 위에 이렇게 앞머리 커팅선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 선을 위아래로 나눠서 밑에 거 먼저 드라이하고, 그다음에 위에 거 볼륨 조금 더 잡아서 드라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. 수분으로 찌그러져 있는 뿌리를 조금 드라이로 말리면서 방향을 먼저 잡아줍니다. 롤에다가 말아주셔서 동그랗게 컬감이 생기면 사이드 왼쪽 오른쪽은 옆으로 롤을 돌려서 옆 사이드에 살짝 누워지게끔 연결하는 드라이를 하는 거예요. 이때 드라이 롤을 가슴 쪽으로 빼면 안 되고요, 고객님의 얼굴 쪽으로 빼주셔야 납작하게 얼굴에 붙는 드라이가 됩니다. 뿌리를 살짝 잡아주시고, 이쪽에 남아있던 모발도 약간 핀셋을 집어넣으면 찌글찌글하거든요. 수분을 좀 뿌려주시고 방향을 좀 잡아서 마찬가지로 드라이 해주시면 됩니다. 아주 짧은 앞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2호나 3호 가지고 연출하시면 조금 굵은 느낌으로 드라이할 수 있습니다. 앞가리개에 키친타올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모발이 달라붙지 않아서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. 사이드 옆선 앞에 해주시고, 탑 쪽은 저물 스프레이로 좀 강하게 고정해주시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완성됩니다.